종이로 버스와 철도 모형을 제작하는 류앙벨의 주인공방 류앙벨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1호선 지하철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환승역, 신도림역까지 종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만 대도시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사실 저도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을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신도림역인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지, 지옥을 뜻하는 헬이랑 신도림역을 섞어서 인터넷에 헬도림이라는 별명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도림역은 지하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인파로 대표되는 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신도림역을 하루에 평균 50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인구가 대충 52만 명이에요. 이렇게 과장 좀 보태서 경기도 시흥시의 인구가 통째로 매일 신도림역에서 움직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호선 지하철이랑 그리고 신도림역까지 같이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도림역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지 알려면은 우선 1호선을 알아야 됩니다. 1호선 인천행은 인천과 부천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지하철이고요. 그리고 1호선 천안행은 아산, 천안, 평택, 수원, 군포, 안양, 금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지하철인데요. 사실상 이 수많은 대도시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1호선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역이 신도림역인 거예요. 그리고 신도림역은 2호선이랑 환승이 가능한 역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이 바로 서울 2호선이에요. 출근길에 1호선을 타고 온 수많은 인파들이 신도림역을 거쳐서 서울 2호선을 타고 각자 목적지로 가고요. 그리고 퇴근길에는 그 반대겠죠? 수많은 업무지구에서 2호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신도림역에서 환승을 해서 1호선을 타고 이제 경기도나 인천에 각자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파가 만나는 역이 바로 신도림역인 거죠.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자료조사가 필요할 텐데요. 사실 철도의 자료조사는 버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일반인이 철도 주변에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여러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철도는 비상시에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이에요. 그래서 철도는 보안시설입니다. 또 철도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촬영에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막막했어요. 지하철을 만들어보고는 싶은데 자료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북전문대 철도기관사과에 최근까지 1호선에서 운행되던 지하철이 철도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북전문대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중저항이라는 차량입니다. 중저항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철도 동호인분들이 부르는 일종의 약어예요. 혹시 이런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항제어라는 기술은 저항을 사용해서 열차를 운행하는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저항제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열차가 크게 세 번에 나눠서 도입됐습니다. 초저항, 중저항, 신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세 번에 나눠서 들어온 열차를 초기에 들어온 저항차라고 해서 초기저항, 그리고 중저항,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열차는 신저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경북전문대에서 철도 실습실로 사용되는 차량은 이중 중기저항, 즉 중저항이라는 차인 거죠. 경북전문대학교에선 과거 1호선에서 운행되던 실제 지하철을 가져와 철도 실습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경북전문대학교에 방문해 경북전문대학교가 어떻게 철도기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차량, 당연히 기관사가 탑승해 지하철을 운행할 텐데요. 그 기관사를 양성하는 실습 과정을 직접 보니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철도 전기기관사과에 22학번 재학 중인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경북전문대학교의 장점은 이제 다른 철도학과에서는 이제 이중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입교시험을 치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 경북전문대학교는 이제 그런 비용과 입교시험 없이 바로
2족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입학하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철도 교통안전 관리자, 철도 운송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추가로 이제 취득해서 그다음에 이제 NCS라는 전공 심화 과정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철도 기관사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철도 기관사가 되고 이제 더 멀리 뻗어나가서 유라시아까지 이제 승무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철도 기관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 그리고 또 진로에 고민 많으신 중고등학생분들, 이제 저희 경북전문대학교 철도 전기 기관사과는 이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이제 무료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좀 물리나 이런 쪽이 어렵다, 그럼 내가 해로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어렵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철도 전기 기관사과에 입학하셔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의 운전 연습기 FTS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차량과 동일한 환경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석적인 운행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돌발 상황과 고장 처치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줄문 닫힌, 운전문 닫힌, 정달처. 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 상황에서 있는 지적 확인 환호 응답까지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열차 운행 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 직접 외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눈으로 확인해도 될 걸 굳이 손으로 가리키고 입으로 말하면서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행위가 사고율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 기관사가 있는 운전석은 사실 볼 일이 없잖아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지적 확인 환호 응답이 이뤄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실습에서도 실제 운행 환경과 똑같이 훈련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기본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PTS실입니다. FTS실만큼 동일한 환경은 아니지만 PTS실 역시 실제 차량과 최대한 동일한 환경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장님, 페네시오 전기신호 현실을 정차했습니다. 안내선 원합니다. 관실 전동 2열차 페네시오 전기신호 현실을 정차했습니다. 차량 때 확인, 수공사 확인 바랍니다. 운전면허 3호 잘했습니다. 이상. 운전면허 3호로 S 지급. S 없네. 40 없네. 차장님, 운전면허 3호로 발차합니다. 발차 번호 바랍니다. 발차. 지금 열차가 가다가 중간에 정지했다 갑자기 출발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제 지상장치에 고장 나가지고 얘가 이제 나보고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기만 빨간색 불이 끈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정상이에요. 얘 신호기 혼자만 다 각가지 개체여가지고 얘가 나 이거 뭐 이상하다 그러면 혼자 빨간색 신호 끄고 나머지 다 초록색 불. 그러면은 신호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상으로 간주하고 네, 판단하여 움직이시는 네, 거예요? AS도 이제 스위치를 취급해가지고 AS등 45등 정등을 확인하고 이제 관제가 승인하에 이제 운전면허를 받아서 이제. 경북전문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관사 무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커리큘럼대로라면 2학년 2학기에 우리가 타는 지하철을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철도 차량 운전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북전문대의 도움을 받아 경북전문대 철도기관사과에 있는 중저항 차량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1호선에서 운행되던 차량의 도면까지 제작했는데요. 실제 운행되던 차량에 붙어있는 각종 부착물까지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까지 함께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초선권 문제가 있어 역사진을 함부로 촬영할 순 없었기에 최대한 기록으로만 남겨와 그걸 다시 그리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열차 그리고 신도림역까지 관찰해 온 열차와 지하철에 붙어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그려 종이 모형 도면으로 만들었습니다. A4 크기의 도면은 커팅기로 커팅하는데요. 도면의 빨간 선이 자르는 선, 파란 선이 접는 선입니다. 커팅기 기계에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넣어주면
커팅기가 도면에 맞춰 도면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도면을 전부 제작했습니다. A3 크기로 9장, A4 크기로 8장을 제작했는데요. A3 용지는 커팅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잘라야 합니다. 이제 다음 화에서는 출력한 도면으로 본격적으로 종이 모형 제작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